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티시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5월 14일 아침이거든요. 5월 14일 아침 8시 40분인데 지금 내가 이 마포역에서 카메라를 켠 이후 그 빵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빵에다가 그 커피까지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나온 이유는요, 오늘이 5월 18일 전 마지막 주말이더라고요. 원래 지난 밤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자기 부랴부랴 코스 일정을 짜가지고 광주로 가기로 했어요. 이제 야외 마스크 제한도 풀렸고 하니까 당일치기라서 솔직히 다는 소개 못해요. 다는 소개 못할 거고 당일치기로 갈 때 꼭 보고 와야 될 거 위주로 픽을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분량을 많이 뽑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커피에 빵까지 바리바리 들고 용산역 가는데 이제 KTX에서 빵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고 가는 거예요. 일단은 용산역에서 카메라 바꿔서 켤게요. 내가 타기로 한 KTX 411 열차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요. 일단은 입석인데 18호 차라고 해가지고 일단 맨 앞으로 왔어요. 익산역부터 생기는 자리가 역방향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익산역부터 자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차가 개이득인 게 있어요. 지금 여기가 용산역인데 광명역, 익산역, 광주송정역, 네, 필수역만 멈추고 나머지 다 통과해요. 어우 개이득. 한국 9번에서 지금 여기 자유석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역방향인데 이따가 자리 생겨도 역방향이야. 오늘 뭔가 거꾸로 가는 운명 같아요. 열차가 항상 서울 방향 쪽이 1호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석 펴앉는 자리는 항상 그 기준이 역방향이에요. 이 지방으로 가는 역방향. 광주송정역 도착했어요. 필수역만 멈추고 거의 논스톱이라 되게 빨리 왔네. 일단은 여기는 지금 실외역 기준이기 때문에 잠깐 마스크 내렸고요. 빵 먹는다고 계속 벗고 있긴 했는데 뭐 합법적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와, 11시도 안 돼서 올 줄은 생각은 못했거든요. 야, 용산역에서 9시 22분 출발했는데 아 이제 11시 됐네. 조금 지연 도착하긴 했는데 그냥 뭐 올 통과해가지고.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 바로 지하철 탈 건 아니라서 뭐 천천히 올라갈게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1913 송정역 시장인데 여기가 옛날에는 광주시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광산이라고 도시가 따로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가 뭐 광산 구치소인가 교도소인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5.18 희생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좀 고초를 겪었다는 그 터가 있대요. 그 터 옆쪽에 아무래도 여기에 호남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여기 송정역 근처에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좀 약간 지금까지 시장이 남아있으면서 야시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역세권 시장가 그래서 존재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가 송정리역이었는데 호남선 본선은 송정리역이니까 어? 광주로 가는 거는 어? 그럼 광주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광주선이 따로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KTX가 개통이 됐을 때 처음에는 이게 목포 가는 거하고 광주 가는 게 다 있었어요. 이제 고속선 따로 개통이 되면서 사실 그 광주선으로 갈라지는 쪽인 동쪽 선로거든요. 서쪽 선로가 고속선이다 보니까 이제 KTX가 광주역을 못 들어가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서 사실 그 전후로 그냥 여기 그전까지는 송정리역이었다가 광주송정역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죠. 사실 지금의 광주역은 존재감이 좀 없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광주에서 서대구까지 단선 고속선 따로 개통이 될 거거든요. 뭐 그때 활용도가 다시 높아진다고 해서 몰라 광주중앙역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바뀌진 않았어요. 송정역 시장 얘기 좀 하려고 아직 지하철을 안 타고 있었고요. 이제 지하철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운천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쪽으로도 공원 길이 있어요. 여기 이제 5.18 기념공원인데 5.18 기념공원이 있던 자리가 원래 505 보안부대가 있었어요. 그 국군 기무사령부 예하부대. 그 부대가 딴 데 갔거든. 근데 이제 딴 데 갔는데 이 자리가 아무래도 역 탄압의 장소로 이용이 됐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장소를 유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여기 기념공원 사업 이쪽으로 들어는 와봤는데 나도 이 공원에 지도는 없기 때문에 길 뚫려 있는 대로 한번 좀 돌아볼 생각이에요. 어차피 지금 아직 점심시간대라서 일단은 나는 오늘 19시 30분에 남동성당에서 특전미사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일단 좀 한번 돌아볼게요. 5.18 민주화운동 학생 기념탑이래요. 그 자유를 갈망하는 이 학생의 손으로 시작해서 민주화운동 학생 관련자들이 나와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분들이겠죠. 여기서 보면 이때는 우리 아빠랑 엄마가 아마 중학생 아니면 대학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빠가 58년 개띠였으니까 아빠가 대학생이었을 테고, 그 엄마가 62년생이니까 엄마가 이때는 아직 고딩이었죠. 제 엄마가 여기 광주여고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살레시여고 나왔어요. 물론 여기 관련자에는 없어요. 5.18 민주화운동 학생 관련자의 엄마나 아빠의 이름이 만약에 이제 있었다면, 사실 그러면 나는 그 유공자 가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면 5.18 당시 이런 실황 사진들, 다행히 어느 정도 너무 끔찍한 사진은 안 나오네요. 내가 노란 딱지가 좀 무서워가지고. 5.18 상황에 지금 여기가 이끼가 좀 끼고 그래가지고 사실 여긴 좀 관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주화운동 학생 관련 증언록이 있죠. 여기 막 1960년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1980년에 그 당시 5월에 희생됐던 분들 관련된 증언록이 있어요. 고등학생들의 성명서가 있어요. 이 4.19 때도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5.18 때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사실 이제 2016년 때도 광화문에서 학생 시위 단체들을 본 적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5.18 추모 승화 공간이 저 안쪽에 있다고 하는데요. 5.18 묘지가 저기 그 문흥동 넘어가야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저기 고서 쪽에 그 경계로.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가기엔 너무 멀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뭐 글쎄 묵념 같은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여기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아, 좀 울릴 거예요. 여기서 전투화 모습부터가 너무 소름이 끼쳐요. 다 이 전투화를 짓밟았다는 거 아니야. 군용 차량의 그 타이어 흔적이겠죠? 밟고 지나간 흔적? 관일태고 태극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희생됐던 분들의 이름들이 쭉 새겨져 있어요. 저 끝까지. 이거는 희생된 분의 시신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가족분이겠죠? 나는 이거 보고도 뭐 생각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성모님이 예수님 시신 끌어안고 오열하셨잖아요. 그 조각 있잖아, 그 피에타. 나 그거 생각났어. 뭐 성당 다녀서 뭐 그거 먼저 생각이 났으면 좀 양해를 부탁을 할게요. 5.18 기념문화센터에 민주화운동 전시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 안타깝게도 토요일은 휴관이래요. 내가 오늘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토요일에 온 건데 휴관이라고 하네요. 안타깝게 오늘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안내문도 붙어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사람들은 추천 코스를 추천을 해주는데, 5월길 그 종이로 된 지도도 인쇄를 해서 비치를 해놨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아까 5.18 기념공원 한번 쭉 둘러봤는데 엄청나게 뭐 전시 시설이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좀 뭔가 지하 공간처럼 뭔가 좀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 행사가 있어서 좀 애들이 많긴 했는데 내가 좀 보고 싶었던 뭐 전시? 그거는 하필이면 토요일이라서 못 오더라. 사실 내가 오늘 말고 다음 주 화요일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바로 다음 날이 5.18이라 작업하기가 너무 촉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갈 곳은 농성광장인데, 그 5.18 기념공원에서 온천역까지가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걸어가서 지하철역 두 개? 타기는 또 애매해서 그냥 짧은 거리로 걸어가고 있어요. 길을 잘못 고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방금 언덕을 넘었거든요. 제발 다음엔 오르막길 없기를. 지금 신호를 놓쳐가지고 쫙 보고 있는데, 요 길의 이름이 월드컵 사강로예요. 뭐 그쵸? 그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가 스페인이랑 준준결승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0-0으로 비겨서 이제 승부차기로 준결승 티켓을 땄죠. 뭐 그거를 이제 뭐 월드컵 경기장으로 가는 길이다 보니까 그거를 기념해서 길 이름을 저렇게 월드컵 사강로로 붙인 것 같아요. 아파트 이름에 해태 있는 것도 처음 본다. 아무리 내가 해태 타이거즈는 봤어도 진짜 해태 아파트가 있었을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혜태가 나름 그 과자 사업했을 때 되게 잘 됐을 어떤 그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IMF 직격탄 맞고 야구팀을 지금의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에 넘겼죠. 현대자동차가 이제 기아자동차도 그 브랜드 갖고 있어가지고. 여기가 혜태 아파트래요.